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도 항상 한결같이 알지 뽑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냐 하면 좀 예. 4월 28일 날 대진 불었고 오늘은 5월 27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얘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뚜껑을 열고 전체적인 상태를 한번 보세요. 바닥재 상태. 지금 바닥재 물그릇에 얘가 흙을 이렇게 해놔서 물을 넣으면 이렇게 잘려나가요. 그래서 지금 바닥재가 전체적으로 살짝 젖어있는 느낌이고요. 여러분들한테만 소개하는데 이거는 체이톤 왕대예요. 가장 베이성드 RGB 작게 하고 좀 안전하게 하는 사이즈가 왕대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해서 저희도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예, 스무 개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왕대로. 지금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지금 그러면 알 상태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뭔가 하고 쑥 나오고 RGB은 저 뒤에 잘 있네요. 그러면 쟤를 뽑기 위해서 열고 생각보다 얌전하네요. 어미가 많이 얌전해요. 많이 얌전하게 가만히 있네요. 그러면 다시 덮어줄게요. 어둠을 좋아하는 타란툴라를 위해서. 한 번 더 쌓여가고 있죠? 네, 이것들이 다 뭐냐? RGB들이 지금 한 많이 쌓여 있어요. 부화한 애들도 있고, 네, 무정난인 애들도 많고, 네, 알 먹은 애도 있고, 지금 RGB 쌓여가고 있는데. 우선 오늘 주인공, 어허, 굳어져 있어요, 아내가. 아하, 느낌 안 좋네요. 아내가 굳어졌어요. 아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이 안에서 굳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뭉쳐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뭉쳐서 굳어져 있는데, 아하. 이번에도 헤이티안도 또 망했나? 요새 하도 망한 게 많아가지고 속상하네요. RGB은 잘 관리했는데, 관리도 잘했고 RGB도 잘 만들었는데 아이가 조금 굳어져 있어요. 뭉쳐 있어요. 어허. 뭉쳐 있긴 해도 얘들은 무정난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님프도 되고 얘들이 지금 딸락딸락 붙어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잉크에 넣으면 살짝살짝 떨어져 나가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무정난이 많아요. 지금 님프도 조금 몇 개 보이긴 하는데 무정난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 옮겨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큐에 바로 넣으려고 하다가 지금 상태들이 안 좋은 애들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분리하기로 했어요.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인큐를 넣으면 인큐 안에 습도 때문에 이렇게 붙어있던 것들이 떨어져요. 지금 습도가 좀 낮아져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건데 이렇게 손으로 다 떼어내서 멀쩡한 애들, 썩은 애들, 죽은 애들 이런 것들 다 분리를 해서 놔둬야지 연쇄 반응, 한 마리가 썩은 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썩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분리를 한 거고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림프인 상태들만 따로 건져내서 인큐베이터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물꼬물 귀여운 이 림프들 다 부화됐으면 좋았을 텐데 무정란도 많고 그러네요. 오늘 영상도 조금 넘기려고 하다가 계속 올리는데 중요한 거 포인트 알려드렸죠? 여러분 알 번식할 때 중형종부터는 보통 7통 왕대, 왕대에서 세팅 아까 세팅한 거 보셨죠? 네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부화율이 조금 더 높아요. 관리하기가 좀 편하다는 거죠. 그 팁 하나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 애들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 이렇게 떨어뜨려서 따로 인큐 돌려야 되는 거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도 올리게 된 겁니다. 하여튼 영상 편집은 많이 안 할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올리도록 할게요. 밀린 게 많아서. 얘네들은 다 나중에 다 부화가 잘 됐어요. 잘 돼서 애들 분양하는 거 알고 계시죠? 헤이티안.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